다섯 개의 학교에서 참가하였고 중학교 합창 부문의 경연에는 두 개의 학교에서 세 개의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초등학교 합창 부문의 경연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참가팀을 소개할 때 곡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곡을 감상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학생들이 어떤 하모니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지 정말 설레고 궁금한데요. 그럼 첫 번째 참가팀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초대할 첫 번째 참가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느림초등학교입니다. 대전 느림초등학교는 황지연 선생님의 지도로 60명의 합창단원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합창 운명은 낙순물, 피시코스의 우편마차입니다. 낙순물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만큼 아름다운 노래라면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는 힘차고 강한 곡이라고 하네요. 대조적인 느낌의 두 곡을 비교하며 들으신다면 더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춘서로 나온 만큼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라며 느림 초등학교 합창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번째 참가팀 느리울초등학교의 합창 잘 들었습니다. 낙수물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만큼 고운 소리였다면 크시코스의 우편 말자는 힘차고 경쾌한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감사합니다.